자, 그 다음에 195쪽에 4번에 가서 보시면, 물분무 등 소화술비. 요건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꼭 해두라 그랬어요. 자, 물분무 등 소화술비는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라 그랬어. 자, 다른 거다 기억할 필요 없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항공기 경납고 기억하라 그랬어. 체크해서. 항공기 경납고. 교재 195쪽에 있는 거, 첫 번째 뭐라고? 반갈로 1번 항공기 경납고. 뭔 뜻이야?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될게 항공기 경납고인 거 체크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이씨, 근데 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종류가 몇 가지인가, 실질적으로? 아홉 개, 아홉 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물분무, 미분무, 포, 강화해. 그 다음에, 지금 뭐, 할론, 청, 뭐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등등. 아홉 개. 고체, 에어로졸까지 들어 아홉 개를 얘기하는 거야. 아. 면적에 상관없이 뭐라고? 항공기 경납고 들어와야 된다.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주차장으로서 바닥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주발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주차장인데 연면적을 물어봤어. 얼마? 800. 근데 요즘 주연발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암기법이 안될 수도 있겠죠. 주발이 주연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실, 발전식, 변절실 체크하시고. 글자가 몇 글자야? 세 글자씩이니까 얼마겠다? 300. 여기까지는 기출이니까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 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올해 경채에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 항공기 경납고 주차장인데 바닥 면적 물었다? 200. 연면적 물었다? 800. 그 다음에 대수 물었다? 20대. 맞나요?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바닥 면적 얼마? 300.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것 같은 내용이네요. 됐나요? 체크를 좀 한번 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는 끝내고 하겠습니다. 대신 뭐 점심시간을 줄이진 않겠습니다. 자, 경보설비 가서 볼게.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가서 보시면, 체크하시라 그랬죠. 자, 뭐라고? 반갈로 2번 체크하라 그랬죠. 뭐라고? 지하가로서 터널 얼마? 500. 체크됐지? 3비통? 500. 들어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비상방송설비, 뭐 체크하라 그랬어? 반갈로 2번 체크하라 그랬어.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여기서 정리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 시험 문제에 이걸 물어본다 그랬어. 층수가 나올 때세 가지 형태로 층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지하층을 뭐라고? 포함한, 지하층을 포함한 몇 층? 이렇게 나오구나. 지하층을 뭐라고? 제외한 뭐라고? 몇 층? 이렇게 나오구나. 그냥 몇 층? 형태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오는데 뭘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자꾸 낸다고? 지하층을 포함했느냐? 지하층을 제외했느냐를 시험에 자꾸 물어본다 그랬어. 이걸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몇 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지하층 포함이냐고 제외했냐고. 시험 문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니까. 없는 건안 물어봐. 있는 것만 물어봐. 그래서 있는 걸 물어보는데 지하층 포함이 훨씬 많아. 잘 모르면 다 지하층 포함이야. 뭘 기억하라고? 지하층 제외를 기억하라 했어. 그 지하층 제외가 몇개 있다고 그래. 수호막적으로 소방관계복귀에서 몇 개? 3개. 소방학에서 몇 개? 1개. 이렇게 해서 4개 있다고 그랬어. 이 4개에 안 걸리면 지하층 다 뭐라고? 포함이라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비상 뭐 방송설비에서 나왔어. 뭐라고? 지하층을 제외한 몇 층이라고? 11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이때 지하층 제외가 나왔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고. 또 어디에 나왔다 그랬어? 그렇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뭐 나올 때? 아파트 얘기 나올 때 지하층 제외가 나온다 그랬어. 자, 뭐라고? 특급 같은 경우 지하층 제외 몇 층? 50층. 1급 같은 경우 지하층 제외 몇 층? 몇 층? 30층 이상이라고 지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하층 포함이라고 나오면 큰일 난다. 아파트일 경우 그렇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공동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동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한 명으로 둘수 있는 거. 그때 뭐라고 했어? 암기법. 공, 고지, 뭐라고? 보고, 뭐라고? 판도수. 뭔지 모르지만 암기법 넣게 해야 될것 같고. 이때 고층 건축물을 정의할 때, 그때 고층 건축물이 뭐라고 그랬어? 고층 건축물이 지하층을 제외한 몇 층? 11층. 그때 지하층을 제외한 몇 층? 11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학에서만 나온다. 이게 소방학에서 나오니까 관계 법규에서 하시는 분은 아실 필요 없다 그랬죠. 뭐라 해서?
우선 경고 방식. 우선 경고. 모든 층에 동시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층을 우선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그때 층수가 몇 층?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엔드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 3000제곱미터 넘는 건물에 뭐라고? 우선 경보한다 그랬을 때 그때 층수가 이때 5층 재울 때 지하층을 제외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하층 제외에는 딱 네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면 다 지하층 뭐라고?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지금 얘기했었어. 왜? 제외가 작거든 시험 문제 지금. 포함 제외가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를 하라고 했던 부분 정리 한번 하라고 그랬죠.